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신 대리입니다. 오늘 또 한번 드레스업 제대로 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요즘 들어서 특히나 드레스업 되어있는 차량을 많이 찾으십니다. 그 이유가 예전하고 튜닝의 느낌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드레스업을 하면서 외관의 멋진 디자인, 거기에 또 하나 실내의 실용적인 옵션들로 드레스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내구성 걱정 없는 국산 자존심, 바로 제네스 DH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금액도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의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1,490만 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14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가 92,000km 주행한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현대의 제네시스 DH G330 모던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운전에 재미를 줄 수 있는 옵션까지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1,000만 원 중반으로 누릴 수 있는 가성비 세단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요 차량 이제 저와 함께만 살펴봐 드릴 건데요. 외관 디자인 일단 보시자마자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전면부 디자인, 특히나 새로 나온 G80에선 오히려 스포츠 모델하고 일반 모델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까지, 네, 이때 나온 G80의 디자인에서는 이 스포츠 디자인이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BMW의 일반 모델과 M 모델의 차이 정도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의 디자인 보시면은 너무 멋지죠? 일단 이 그릴도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은 되게 약간 금색에 이렇게 브론즈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더 멋진 것 같고요. 확실히 전면부 디자인에서 인상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앞부분으로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들도 모두 다 들어가 있으면서 라이트 컨디션까지도 투명도 좋게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부에서도 확실히 인상적으로 다른데 옆부분으로 보시면 휠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휠은 아니에요. 대신에 지금 현행하는 G80 RG3 모델의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휠로 들어가 있는데 딱 봐도 정말 디자인도 정말 잘 맞고요. 그리고 컨디션 너무 깔끔하고요. 앞에 타이어 지금 약 70% 정도까지 일단은 관리 상태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외관 관리가 저희도 보자마자 와 진짜 깨끗하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9만 킬로대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고요. 컨디션 일단 너무 좋아요. 그리고 틴팅 컨디션도 확실히 깔끔하게 네 안에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는 사각지대 경보장치 들어가 있어요. 뒤에 휠도 보시면은 스크래치 하나 없이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하고요. 뒤 타이어도 역시나 70-80% 정도 꽉 차 있습니다. 타이어 컨디션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뒷모습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G80 스포츠의 뒷모습으로 그대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확실히 딱 보시면은 트윈팁의 듀얼 머플러, 그리고 중간으로 보시면 스포츠 디퓨저까지 정말 멋지게 제대로 드레스업을 해놨습니다. 와, 딱 보면은 그냥 G80 스포츠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보시면 트렁크 안쪽으로도 공간성 확실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대형 세단답게 공간성에 대해서 부족함 없는 모습, 그리고 정말 넓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면 골프백들 충분하게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들도 모두 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쪽으로 보시면은 이쪽도 외관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저희가 티끌 잡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진짜 깨끗이 관리 잘했어요. 근데 이 차량 실내도 정말 깔끔하고요. 실내에는 추가적인 옵션들과 전 차주분께서 드레스업해놓은 정말 운전의 재미 요소까지 빠지지 않은 차량이거든요. 일단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 컨디션 청결도도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가 달라졌을까 모르실 거예요. 실내 뭔가 다르다고 했는데 시동 키면 바로 느껴질 겁니다.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원래 없었던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정말 멋지게 집어넣었어요. 광량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효과까지도 너무 좋습니다. 이 리모컨으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색깔로 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재미 요소라고 느낄 수 있는 점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박수 소리에 맞춰서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 바뀌는 거 보셨죠? 네, 이렇게 정말 운전의 재미 요소까지 제대로 만들어 놓은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일단 이제 옵션들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보시면 둘 다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으로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미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면은 블랙박스도
저렴한 블랙박스가 아니요, 고가의 블랙박스로 들어가 있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건 또 G80의 내비게이션으로 약 250만원을 주고 바꿨다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폰 프로젝션 요 하나 때문에 250만원 주고 바꿨다고 합니다.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정말 큰 돈을 들여서 바꿨어요. 당연히 안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한 화질로 깔끔하게 잘 작동하는 모습과 핸들하고 지지선들도 연동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오실 거예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아, 이거 색깔 고정해 놓을게요. 너무 계속 움직여서.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도 들어갑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CD 플레이어 기능과 내비게이션 퀵 메뉴 버튼들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일단 기어 노브도 바꿔놨어요. 네, 이 안쪽으로 보시면 전자식으로 해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기어 단수 그리고 RPM 게이지 지금 600대 보이시죠? 엑셀을 밟으면 이렇게 RPM이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RPM 게이지도 바뀌는 모습,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도 이 안쪽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위쪽을 눌러주시면은 비상 깜빡이 기능도 같이 작동을 하고요. 이쪽은 또 클락션 혼이에요. 네, 클락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더 스포티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당연히 들어가면서 핸들 열선 기능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당연히 들어갑니다. 네, 왼쪽으로 보시면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 보시면은 패드 시프트도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 건데, 계기판도 지금 경고등 뜬 모습 전혀 없이 실주행거리 92,798km 주행한 모습,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마지막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정말 빠짐없는 옵션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자리 봤고요.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성 옵션들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현행하는 G80보다도 무릎 공간이 넓어요. 공간성으로는 실내에서 충분하게 잘 빠져있다는 공간이 들 정도로 공간성 정말 넓게 잘 빠졌고요. 착장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해야 되겠어요. 정말 매력이 넘치는 그런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 옵션 중에 제가 보기에 돈 제대로 잘 쓰는 옵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뒷자리 보시면 뒷자리도 당연히 이렇게 열선 시트 3단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이 앞자리에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스위치, 아래쪽으로 보시면 내비게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컨디션 옵션, 그리고 지금 엔진 컨디션까지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이게 뒷자리 공간까지 봤고요. 앞으로 나와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총평이어서 엔진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드레스업한 차량을 요즘 많이 찾아주시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차량에 그만큼 돈을 쓰고 아끼고 좋아하신 만큼 엔진 미션도 관리를 최상급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진 소리 말도 안 되게 정숙해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뭐 진동 하나 느껴지는 거 없고요. 정말 정숙합니다. 오셔서 보시면은 확실히 와 소리가 나올 만큼 V6의 그 참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말 부드럽고요. 이 차 스펙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014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단 92,000km 주행한 단순 교체와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제네시스 DHG330 모던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이 스포츠 외관, 앰비언트 라이트와 기어봉, 그리고 또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위해서 약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바꾼 이 내비게이션까지, 그것도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제대로 바꿔놨습니다. 그만큼 돈 많이 쓴 차량이고요. 이 모든 거에 다 포함됐다 하더라도 옵션 값은 다 뺐어요. 시세 대비해서도 연식 주행거리 대비해서 확실히 저렴한 모델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이 저희 요청할 때 판매 금액은 1,490만원입니다.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는 거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기 상단에 대표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 쪽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특별한 차량 계속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